안녕하세요. 예빌입니다. 유기농 고추 근황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그때 왜 총체벌레하고 살충제 피해 때문에 신초들 다, 대가리 다 잘라가지고 거의 쌀이 빗자루가 됐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 다시 본래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본래대로 돌아와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했죠. 보면은 사마귀 친구들도 다시 찾아와가지고 여기 노린재 있다. 노린재 밟아 죽여야지. 노린재 잡았어요. 노린재는 뭐 보이는 녀석들만 잡고, 왜냐하면은 사마귀 친구 먹이도 되니까. 그 이후로 쑥 자라가지고 키가 거의 2m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하냐? 나와. 길 막지 말고 나와. 앙웅, 앙웅. 훌쩍 자라가지고 제가 지금 손을 위로 끝까지 뻗어도 닿지 않을 정도까지 지금 자랐어요. 이 정도로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 순머지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런 증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순이 멎질 않고 계속 이렇게 꽃을 피우면서 계속 자라고 있죠. 그때 막 꽃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막 한동안 착화가 안 되니까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수종도 많이 되고 꽃도 많이 달고 있어 가지고 후반기에는 고추를 많이 달것 같아요. 줄줄이 달고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뭐 성장을 저기까지 했으니까 닿질 않거든요. 일단은 제 손에 닿지 않을 정도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유기농이라 하면 유기농 제재 같은 것도 살포하고 이래 하는데, 저는 그거조차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유기농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재배? 자연재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 상태로 뒀는데 큰 피해 없이 잘 자랐죠. 그때 총체벌레 피해 이외에는 다른 병해충 피해는 아직 없었어요. 담배 나방 피해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는 고추는 지금 다 따가지고 가지가 헐렁합니다 지금. 그리고 잎들도 다 따주고 해서 아래층에는 공기 순환도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뭐 탄저라든가 이런 병들, 세균병, 곰팡이성 병들이 아직 그런 증상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죠. 그때 기름 소독하고 뭐 설탕 제비하고 하면서 영상을 좀 자주 올렸는데, 그 이후로 많이 올려드리지 못해가지고 지금의 상태는 또 어떤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제 후반전까지 계속 촬영해서 기록으로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또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담고 있는데요. 괜찮죠, 지금? 지금 상황은 저도 흡족해요. 이 중간 부분에 그때 총체 피해가 있어가지고 거의 다 낙과했거든요. 다 낙과를 해가지고 생선 양에 많이 차질이 있겠다 싶었는데, 후반기 쪽으로 들어가면서 꽃들도 많이 열고 착화도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 달까지 생산할 거니까 후반기에 어느 정도 양을 달아줄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도 일단은 뭐 상부에도 숨어짐이 올 징조는 보이지 않고 계속 잘 자라고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키워보려고요. 제 천장이 지금 닿을 정도가 됐는데, 닿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터널식으로 이렇게 쳐지면 쳐지는데, 이게 제일 마지막 줄인데 몇 단이야? 1, 2, 3, 1, 2, 3, 4, 5, 6, 7, 8, 여기가 9단인데, 9단 맨줄 위로는 그 줄을 매질 않고 그냥 이렇게 공중으로 해서 쳐지도록 해서 키우려고 해요. 점점 끝으로 갈수록 성장세를 조금 줄여야 되니까
상단부에는 줄을 더 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후단까지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착과되는 데 더 집중해서 영양관리를 쭉 계속 잘 해주려고 합니다. 하부에 이렇게 쓸데없는 가지 같은 거는 제가 많이 쳐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옆으로 이렇게 자라는 겨순 같은 것 이런 걸 바로바로 다 따버려요. 따서 더 이상 꽃이 필 조짐이 보이지 않고 에너지만 더 낭비될 것 같아서 그런 겨순들을 보이는 대로 그냥 제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은 가로가로로 이렇게 자라는 겨순들. 예. 이런 거는 그냥 따주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겨순을 제거해주고 저녁에는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루 한 두 번 정도 와서 이렇게 봐주면 돼요. 낮에는 뭐 굳이. 쓸데없는 에너지가 낭비되는 겨순들을 잘 제거해 주는 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에너지를 고추를 맺는 데 집중을 하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중간에 하여튼 낙과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아 역시 유기농은 힘들구나 그러면서 거의 좀 낙심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대로 지켜온 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후회스러운 게 없어요. 후회스러운 거 없고 농약 안 치고 그 정도 충해 피해를 입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피해 없이 유기농을 할 수는 없잖아요. 등에 좀 방제를 하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힘든 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니까 제가 어느 정도 손실은 감안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중앙 부분에 낙과가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약간 좀 손을 조금 놓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기운 빠진다 그러나 기운이 쭉 빠지니까 그냥 조금 놓고 있다가 근데 의외로 신기한 게 좀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싶어 가지고 손을 많이 가면은 생각처럼 안 되고 그냥 계속 뭔가가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던데 약간 먼발치서 두고 보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싶기도 해요. 사람이 너무 관리한다고 너무 손을 많이 대주는 게 과연 얘들한테 이로운가 싶기도 하고 오히려 그냥 조금 방치라 하기에는 조금 무책임해 보이지만 방치라기보다는 사람 손이 조금 덜 가는 게 얘들한테 오히려 더 이로울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너무 손을 자주 가니까 얘들한테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움이 아닌 게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은 그때보다는 좀 관심을 좀 덜 두고 덜 바라보고 무던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겨순이나 좀 제거해주고 저녁에는 뭐 물과 영양관리 한번 해주고 그 정도 선에서 끝내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후에는 상부에 꽃을 더 많이 맺어가지고 착과가 많이 되고 수확량이 애초에 목표했던 한 주에 한 근 이상 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최소 한 근 이상만 나오면 저는 만족합니다. 유기농으로 그 정도 되면 만족합니다. 제가 지금은 개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해요. 유기농으로 처음 해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러지겠다. 옆으로 뻗은 가지를 매놓은 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다가 또 많이 부러뜨렸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람이 너무 잘 케어하려고 하다가 부러뜨리고 잘 자라고 있는 싹들 꺾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너무 관심을 둬서 벌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약간 내버려 두듯이 하려고요. 지금도 막 가지 옆으로 뻗은 거 막 안으로 잡아여주고 하는데 불안불안해요. 새로 난 가지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꺾여도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수수깡처럼. 하여튼 뭐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뭐 곤혹스러울 정도의 난관을 겪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병해충에 시달리고 이러면 굉장히 몸도 마음도 힘들 건데 생각보다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상태가 좋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기농 고추 지금 상황을 보여드렸으니까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된 더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